보마. 엣지사에서 상해 재활 주로비 과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짧고 굵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휘르륵 뿅. 자, 여기 보시면 상해 재활 주로비 현대해상에서도 보장이 2배, 그래서 엣지해상에서 가입금액이 3만원, 지사와 똑같아요. 연간 보장횟수도 15회, 하지만 엣지해상에서는 우리 30회까지 보장이 된다. 보험료도 조금 더 저렴하긴 합니다. 가입 제한 직종은 7개, 간병인, 무직, 요양보호사, 조무사, 의료사무원, 물리치료사, 7가지 일단은 7개의 직장은 가입이 안 되고요. 지금 지사 같은 경우는 78개. 자, 자가용 종합플랜도 있어요. 최저보험료가 15,000원이기 때문에 15,000원 비스무리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상해 재활치료비예요. 지사 같은 경우는 15회까지만 가입이 되는 반면에 이 상해 재활치료비 지금 엣지사에서는 30회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급여 부분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기본적으로 일단은 저번 주에 지사에서 많이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제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골절 특정 재활치료비도 2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상해 입원을 딱 이런 자잘한 상해 특약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상해 재활치료비만 넣으면 보험료 자체가 얼마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보험료가 15,000원이기 때문에 상해 수술비와 상해 입원일당 그리고 운전하신 분들은 운전자 비용담보 가입을 하실 때 차라리 여기서 같이 넣으셔서 보험료 15,000원에 넣으셔도 매우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상해 추간판 장애 수술, 추간판 신경 차단술, 상해 MRI, CT, 골절, 철심 제거, 상해 수술 입원 일당 1위부터 뭐 10일, 1위부터 60일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오른쪽에 봐도 보험료 납입 면제, 교통 상해 사망, 자동차 벌금, 교사처,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상해 수술비 1호종, 그리고 창산 봉합술 다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넣어드렸더니 운전자 보험도 같이 넣고 상해 담보도 넣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얼마다? 보험료가 이렇게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셔도 매우 매우 좋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H사에서 드디어 상해 재활치료비가 D사에 이어서 나왔습니다. 하루에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모두 다 3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저보험료 얼마? 15,00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사 같은 경우는 연간 15회지만 여기서는 30회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 플랜, 간편 플랜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 또한 자가용이나 영업료, 비운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세부터 80세까지 지사 같은 경우는 18세부터 가입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H사 같은 경우는 18세가 아닌 15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게 매우 큰 장점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연령 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상해 생활 재활치료예요. 그래서 지금 지사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상해 생활 재활치료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에 급여 상대의 가치점수 제7장의 2항요법요죠. 정한 급여 진료 행위가 있으면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 물리치료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저 보호망이 저번 주에도 D사의 상해 재활치료비 정말 많이 판매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기본 물리치료, 그 다음에 표충혈치료, 한냉치료, 심충혈치료, 자외선치료, 그리고 마사지치료, 단순 운동치료, 그 다음에 단순 재활치료에서는
파라민요, 수치료, 유속치료, 간헐적 견인치료, 그 전기 자극치료 이렇게 있고요. 전문 재활치료에서는 풀치료, 중증 신경계 발달 재활치료, 작업치료, 그리고 일상 생활 동작 훈련 치료, 그 기타 치료 같은 경우는 적외선 치료나 상기도 중기 흡입 치료, 약용, 피부과적 자외선 치료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통원 치료 하루에도 최대 3만 원, 그리고 연간 15회 한도로 매년 보장이 리필이 돼요. 80세 어르신도 3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에치사와 내용은 똑같아요. 상해 재활 치료. 일단은 에치사에서는 생활 재활 치료라고 했는데요. 디사에서는 상해 재활 치료란 지금 에치사와 똑같습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보건복지부에 고시가 되어 있고요. 제2부의 7장 이양요법류에서 정한 급여 진료 행위예요. 1절은 기본 물리치료, 2번 2절 단순 재활치료, 3절 전문 재활치료, 4절 기타 의학요법료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상해 재활치료비, 상해 물리치료비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단돈 만원은 아니고 최저보험료가 얼마로 바뀌었죠? 15,000원으로. 자, 에치사도 지금 현재 간편으로 하시면 디사와 동일하게 어제 퇴원했어도 모두 다 자동 승인이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대박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 골절, 치아파절 포함, 그 다음에 5대 골절, 뭐 골절 수습이, 뭐 골절 여러 가지 넣을 수 있고요. 깁스 치료비, 상해 수습이, 상해 재활치료비, 창상봉합술. 여기서 핵심은 상해 재활치료비죠. 3만원. 나머지 추간판 이런 거 모두 다 넣어도 15,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